K뱅크는 통신 사업자 쪽에서 접근을 한 거고, 카카오뱅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터넷 컨텐츠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접근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인터넷 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해 보면 은행이라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법 규제를 통해서 보호해주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결국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대면 인증을 통해서 무조건 계좌 개설을 하게 하고 있고, 대부분의 인증도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인터넷 전문 은행 체계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4차 산업과 결합되면서, 일단 대면 인증 자체를 하지 않고 있고요. 핀번호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지문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패턴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되게 단순한 형태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일단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건 믿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라든가 뭐 K뱅크 이런 쪽에서는 공인인증서를 굳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보안 문제가 특별히 더 생긴다, 아니면 그걸 쓰지 않아서 보안이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공격도 계속 진화하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이제 방어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에 대한 투자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